유가공 부산물인 유청이 전부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부터는 치즈의 쫄깃한 질감을 만드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커드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며 쫄깃한 식감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산도 조절에 따라 길게는 1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매팅 작업. 잘 늘어나는 자연 치즈의 성질이 이 작업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는군요. 오늘 하루 총 4만 리터의 원유가 작업자들의 고된 수작업을 거쳐 200g짜리 블록형 치즈 약 20만 개로 재탄생했습니다.